2016년 그 시민들의 혁명은 그4.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견디면서 싸웠기 그렇지. 때문에 가능했다. 뭐, 그게 뭐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모욕을 견디면서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그 오늘의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마음에 다그이 세월호에 대한 부채감. 마치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그렇죠. 5.18이라고 하는 네. 광주에 대한 부채감 부채감. 때문에 사람들이 끝내 민주화에 대한 희생과 그 장정을 멈출 수 없었듯이 4.16의 이 희생에 대한 그4.16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의 부채감이 나는 이후 30년에 5.18이 그 이후 30년을 맞아요. 규정했던 것처럼 저는 4.16이 이후 30년 동안의 현대사의 중요한 거점과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부린 마술처럼 이 소설에서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아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분들의 바람이 그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월호 유족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다른 거 아니고요.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표어, 글들이 많이 쓰여 있었죠. 최근에 이제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의 공간은 철거가 되고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저 세월호를 유가족들은 떠나보냈고 영정도 떠나보내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더 크게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저걸 기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방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그런 기억의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겠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시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우리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천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오래되니까는 변색도 되고 해서 좀안 좋았는데 이렇게 오늘 뭐 이게 전시관이 오늘 완공된다고 해서 또 와봤습니다. 동갑 내기 친구들이어서 조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그때 참사를 당하지 않았다면 같이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 좀 마음이 더 많이 아팠어요. 이제 내년이면 저도 이형 누나들 나이가 되는데, 네, 좀 너무 밝은 표정이어서 슬펐습니다. 가방 같은데다가 리본 같은 거 매기도 하고 네,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잊지 않으려고. 영상을 통해서 사라진 공간을 다시 추모하고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제가 이제 세월호 리본도 달고 세월호 팔찌하고 옷 입고 하는 것이 저한테도 위안이 돼요. 예전에 세월호 집회 때그 어머님이 우리가 많이 기억해 주는 게 위안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억을 계속 해야겠다. 굉장히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만 잊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전혀 치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공간에서나마 그분들의 어떤 아픔을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조금 몰랐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시도 잘해놓고 했으니까 뭐 와서 많이 보고 느끼겠죠. 네. 유가족분들 항상 힘내시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